게임 방송을 뭐 유튜브에 한번 올려볼까 싶어서. 집 만들기나 건축 모드에서 금빛 아이콘의 아이템을 확인해보세요. 심지어 시작하고 있죠? 신 만들기 챌린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원래는 온라인으로 만들라 했는데 그게 갑자기 개발 취소돼가지고 개판이 됐다 하더라고. Shit, Flitter, I'm soon. 집 만들기 시작하기. 잠시만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캠을 좀 더 재밌게. 아주 졌어. 이걸 바랬어. 여러분 소리는 괜찮나요? 여러분 소리 괜찮나요? 소리? 아 소리 괜찮아요? 네 가스토로 합시다. 그러면 우리 그 우리는 컨셉을 나는 컨셉을 이걸로 할 거야. 과스 음백스 버플로이. 엠보어 라바. 나는 청년 아무로. 아무로레이. 아무로레이로 합시다. 우리의 컨셉은 아무로레이. 그리고 뭐할까? 성격은 청량하. 그리고 야망을 고를 수가 있어요. 야망을 고르는데 창의력 대장하자. 창의력 대장. 지식으로 할까? 창의력 대장. 별론데? 지식. 컴퓨터 고수. 개팍한 천재. 천재합시다 천재. 우리 아무로레이는 천재니까 천재 가십시다. 암문호레이. 그리고 가셔서 뭐야 이거 활동자? 천재. 천재 합시다 천재. 아하 아무로레이. 우리의 아무로레이는 뉴타입이죠. 자 그리고 창의적인. 아니다 띵긋한 건 뭐 있냐. 책벌레? 딴 건 별로 없는데. 덤벙거림 할까? 재밌게? 우리 사악함 선량함 외톨이. 외톨이 하시죠. 외톨이 뭔가 어울린다. 아무로레이랑 외톨이랑 뭔가 어울려. 그리고 유치함. 뭐 유치할 것 같아. 오 좋아 아무로레이. Not such a bean, Obi. 아 이게 아니야. 아무로레이처럼 생긴 애를 찾아봐. Nibnut Ranchaloy, Quaxenos Vopea, Skimbo Yabla, Sholi Quisim, Sebabdi Ho, Skimbo Jorm, Imchul Say, Hey, Reginu Nupsa, Yishirao, 아, 그럼 대충 일단 한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무로레이 만들어 놓고, Malfoy Bifose. 에이 해보자. 아니 얼굴을 내가 이건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오 기본 어느정도 템플릿은 있어. 자 피부색. 피부색은 이정도 톤이면 될것 같고. 피부의 특징? 에이 이런건 없애주자. 별로 보기가 싫다. 그 다음에 머리 모양. 아무로레이는 우리 곱슬머리니까 곱슬머리 찾읍시다. 곱슬머리가 별로 없다. 이게 노이상이고 머리가 종류가 이게 다야? 별로 없네. 짧은 머리, 보통 머리. 보통 머리 해볼까? 긴 머리, 짧은 머리. 우리 아무로 머리 같은 게 없어. 그나마 이게 낫나? 아무로.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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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마 있다 파마. 야 이건 원빈 머리인데. 이게 이거나마 이게 아무로 머리 같다. 좋아.
이렇게 하시고 수염 없죠? 우리 아무노는 수염이 없습니다. 수염이 없어요. 모자 뭐 뉴 타입스러운 게 있나? 야 동물 모자 아무로레이 컨텐츠? 뭐가 좋나? 우리 아무로레이처럼 헬멧을 쓰도록 합시다. 헬멧을 씁시다. 헬멧을 아무로레이 헬멧을 씁시다. 오 이게 더 좋다. 이걸 쓰자. 이걸 헬멧처럼 꼭 그 진짜 그 모빌 슈트 안에서 헬멧 쓰는 것 같지 않나요? 예 헬멧을 씁시다. 색깔 이거 바꿀 수 없나? 어 그나마 좀 밝은 색으로 아주 좋았어. 소세지라고 이거 보고 소세지 아무로레이는 안경을 안 쓰죠? 아무노레이 와 색깔도 있고 좋네요. 오호 소재도 있고 다양한 게 많네. 합성 식물 스타일 콘텐츠 브이파 스타일 베이지 아 이걸 그냥 그 필터링이구나.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경 끼지 맙시다. 자 외모는 뭐 이거 화장이야? 그러니까 얼굴은 좀 더 튜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 눈을 이렇게 그냥 만지면 이게 되는구나. 눈을 뭔가 동그랗게 해야 될 것 같아. 와 이건 되게 사나워 보인다. 이 눈은 화장을 해서 그런가 완전 사나워 보이네. 어 이거 좋다. 아무로레이 눈썹 가셔서 좀 선한 인상으로 좋아. 이거 코도 헬멧 써서 파마머리 찾은 게 없어서 필요 없어졌다고? 아, 좀 그런 거 있죠. 뭘 해야 무레레이 같을까? 볼도 좀 늘려주시고 얼굴 최대한 동글동글하게. 야 턱도 이게 다 이런 식으로 다 튜닝이 되네. 아 오늘 또 LSH님께서 10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LSH님 또 한 번 더 10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걸 해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이걸 할까? 이걸 할까? 아니 근데 뭐 아무로레이 같지가 않은데? 눈을 화장을 없애줍시다. 아이고 쉣 화장을 없애주십시오. 아무로레이 같나요? 흑형 같은데? 늙었다고? 오 좋아 오 미남이 됐어 갑자기. 미남형 아이라인도 있어. 와씨 아이 섀도우도 있어. 이런거는 제끼입시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 아무노레이 되셨고요. 이제 배도 좀 집어넣어주시고 우리 아무노레이의 체격을 좀 바꿔줍시다. 봅시다 토탈 스타일. 체형을 좀 바꿔야 되는데 몸을 바꿔. 아 좋아 우리 아무로레이. 야 갑박 이 근육몸
적당하게 야상야상하게 갑시다. 이 키 조절은 뭐하나? 키 조절이 안되네. 좋아, 대충 일상하게 만들어주시고. 허벅지 같은 실하다고 하시네요. 자, 문신. 문신은 제낍시다. 안 어울려. 그리고 경상복. 뭐지? 좀 뭔가 우주스러운 우주복스러운 거 없나? 샤인이라고? 아이돌인가요, 아이돌? 셔츠. 정장. 폴로 셔츠. 뭔가 우주복스러운 게 없어. 야, 이거 좋은데? 와, 이거 좋다! 우주복 같잖아, 이거. 야, 이거 팬티 같다, 팬티. 특수 이상. 야, 이거 좋다, 이거. 이거 좋은데? 야, 좋은 옷이 많다, 생각으로. 액세서리 가셔도 있고, 양말도 있고. 아, 이제 슬슬 골라야 될 것 같은데,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네.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아까 그 소세지 머리가 그거라고? 뭐야, 얼굴 바뀐 건가? 아까 그 내가 입으로 모자 씌웠는데 모자가 없어졌네. 소세지 모자를 갑시다. 맞네, 이 소세지네. 우리 이렇게 세트 갑시다. 아, 좋네, 이거. 이거 소세지맨. 미스터 소세지 암호로. 좋아요, 소세지 갑시다. 오늘 컨셉은 소세지입니다, 여러분. 아, 죽었어. 자, 우리 멋진 아무로레이. 안경 없애주시고요. 뭐야, 얼굴이 바뀐 것 같은데, 좀. 원래 이랬나? 아까 몸을 마른 걸 선택해가지고 그런지 얼굴이 좀 헬쓱해졌네요, 되게. 뺨을 좀 늘려주자. 너무 헬쓱하다. 아무로레이 이렇지 않아. 아무로레이? 아무로레이. 어, 아무로레이입니다, 여러분. 옷을 이제 신발만 신겨주시면 되죠. 신발도 우리 우주인스러운 토끼토끼 갑시다. 토끼토끼 토끼토끼. 자, 이제 정장은 이렇게 간단하게 입혀주시고, 운동복도 좋아요. 잠옷. 잠옷 같은 경우에는 이 로브를 입혀줍시다. 파티 의상 같은 경우에는 이 다스베이더 같은. 아까 반짝이 옷이 있었는데, 아 그래, 요게 좋은 것 같아. 요렇게 해서 우리 아무로레이 갑시다. 아무로레이. 안녕, 내 이름은. 이름 아무로. 아이씨, 어떻게 하냐. 아무로레이. 이것도 추가를 합시다. 얘는 소세지가 잘 어울린 것 같아. 이번에는 성인이야. 성인이고. 이 목소리 좋은데. 그니까 지금 관계 어떻게 되냐면, 얘는 라라슨이야, 라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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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라로 나오네. 슨. 라라.
라라. 그렇지. 얘는 아무로로 될 것 같고 됐어. 여기 가셔서 라라는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인도인스러운 얼굴이지, 그지? 약간 인도계로 얼굴을 하면서 좀 예쁜 얼굴을 찾아보자고. 우리 샤와 아무로라가 사랑했던 그 여자죠. 에이씨, 아이 뭐 이렇게 생겼냐? 볼이 왜 이렇게 빵빵해? 성게인데 성게? 우리 라라스는 예뻐했단 말이야. 눈 예쁜 눈이. 요 눈 예쁘네. 그 다음에 눈썹도 좀 인도 무서운 눈이고 요런 눈 해주시고 우리 볼 좀 빵빵하지 않도록 합시다. 좀 갸름한 게 없나? 왜 이렇게 다 얼굴이 빵빵해? 보톡스 넣었나? 예, 입술이 참 무섭네요. 턱도 좀 넣어주시고 이제 좀 낫긴 한데 오씨 코가 왜 이렇게 무섭냐. 라라슨이 할매 같네. 아 좋습니다. 좀 느낌이 있네요. 이제 볼만 좀 덜 빵빵하면 좋을텐데 볼이 너무 빵빵해. 턱도 좀 깎아주시고 우리 심즈 성형외과 여러분의 성형을 내드립니다. 양악을 해서 입도 넣어드리고요. 그러면 어떤 날 만족하나요? 이 정도면? 라라슨 같아? 자, 풍만한 여성 허리도 잘록잘록 체형 자체를 이제 만들 수 있을텐데 라라슨 라라슨을 어떤 옷을 입혀야 될까? 너무 큰데. 됐어. 복근도 있다고. 몸을 좀 와 복 와 바바리아다 바바리아 여자 바바리아. 와 쩐다. 거대합니다. 거대해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타투. 우리 강한 여성 라라슨이기 때문에 우리 타투도 넣어줍시다. 타투 날개도 달아주시고요. 저 하늘로 떠나버리셨죠 라라슨. 좋아요. 그 다음에 별론데? 마음에 드나요 여러분이요? 별로고 왜 이렇게 옷이 마음에 드는 게 없냐. 뭘 이럴 옷이라고 입고 다녀? 엄청나신 분이시만 자신 넘치는 분이시네. 요렇게 탱크탑. 아 이거 괜찮네. 이거 삽시다. 이거 다시고 하이를 짧은 치마를 입힙시다. 됐어. 아주 좋았어. 이게 더 올린다. 좋아. 요렇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게 낫나? 호피가 낫나? 또 올린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힐을 쪄. 예쁜 거 신깁시다. 뭐야, 속옷은 뭐야? 뭐 속옷도 있어 이거? 오, 쩌네. 이거 액세서리 가셔서 우리 라라스는 제가 누군가와 결혼을 시킬 겁니다. 그게 누군지는 잠시 뒤에 밝혀지고요. 우선은 신발도 좀 올리도록 챙겨봅시다. 깔맞춤. 자, 이렇게 하셔서 라라스. 오우씨 뭐야. 와, 돼지다 돼지. 근육량. 이렇게 해서 라라슨 그리고 이제 대망의 한 분 더. The news I can add. 그분은 바로 샤즈나블. 아즈나블. 샤즈나블입니다, 여러분. Skiba, your move. 샤즈나블. 오, 잠시만. 그럴까요? 라라슨 특성 설정 안 했다. 사랑. 연애 중독자, 연애 동망자, 깔끔한 덤벙거리 미치광이, 뭐랄까, 속물 먹고, 게으름, 광대 낭만주의자, 뭐랄까, 아, 이렇게 해도 다 결국 이래서 유니폼 입죠. 뭘 하지? 시험은 아닌 것 같고 외향적인. 네. 가족 중심적. 어, 좋다. 좋다 좋다. 자, 우리 샤즈나블 갑시다. 대망의 샤즈나블을 잘 만들어야 돼. 오, 벌써 뭔가 느낌이 약간 샤즈나블인데. 샤즈나블은 좀 더 잘 생겨야 돼. 샤즈나블이 포인트야 오늘의. 오늘의 포인트는 샤. 뭔가 살짝 이병헌 닮았다 근데 느낌이. 샤즈나블. 어이구, 이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어, 됐어. 이렇게 해주시고 턱 좀 깎아주시고 턱을 갸름하게, 턱을 좀 더 갸름하게. 됐어요. 눈도 좀 매서운 눈을 해봅시다. 오우씨 무섭다. 좀 또렷하고 또렷하고 무슨 매서운 눈. 아, 이 정도면 되겠다. 그 다음에 머리가 이제 또 중요하죠. 머리가 중요해. 머리는 이렇게 해주시고 머리를 금발로 하셔야 돼. 샤즈나블이니까요. 맞박이 하라고? 안됩니다. 우리 샤즈나블을 안돼요. 샤즈나블 수염 없애주시고. 아, 훨씬 더 낫네요. 액세서리 가면 없나? 가면? 가면이 필요한데. 가면이 없어. 가면 대신 이거 합시다 그냥. 요걸 좀 대신해주시고. 가면이 없으니까 귀걸이 제끼시고 화장도 제껴주시고. 아, 좋습니다. 샤즈나블 파티 쪽에 있다고? 없는데? 모자에도 얼마 있나 해서 보니까 없고. 남자 가슴 키워보라고. 샤즈나블은 그렇게 할 거예요. 샤즈나블은 잠시만 있어봐. 뭐 새우 편집? 아, 새우도 이렇게 건질 수가 만질 수가 있구나 이걸.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가셔야 될 게 몸을. 이번엔 샤즈나블이기 때문에 강한 남자로 스타일로 갑시다.
오 씨, 너무 빡치다 이거. 좀 적당하게 이 정도 근육량을. Brand new. 결정만 다부진 체격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상의 갑시다 상의. 오 이거 막 이거 됐다 됐다. 얘는 기본적으로 옷을 다 붉은색으로 가야 돼 일단. 좋은데? 아 색깔이 이게 단가? 빨간색 있었으면 좋겠는데. 빨간 바지는 잘 없네. 오 좋다 좋다 좋다. 이거 봐 초고추장. 예 샤즈나블. 아니 우리 샤즈나블 팬티만 입고 댕길까요 그냥? 팬티 입고 다니는 샤즈나블입니다. 팬티 입는 샤즈나블. 나는 팬티 입고 다닌다. 신발도 가셔서 신발 입고 꽤 괜찮은 것 같고 뭔가 좀 포인트가 있도록 팬티 입고 다닙시다. 호호. 여기 좀 더 크게 할 수 있나? 에이 안 되네. 액세서리 가셔서 뭐 이런 것도 하나 채워드리고 양말. 오 양말도 빨간. 빨간 양. 오씨. 잠만. 그러면 신발을 신기지 말자고 양말만 신기고. 어 그럼 되잖아. 우와 이렇게 다니자고 우리 샤입니다 샤. 바지를 바지만 좀 빨간색 있으면 되는데 아씨 이게 당 이렇게 달아가지고 눈 아프다고. 세배 빠릅니다 여러분 그 대신. 아 간지나네. 이 앞 위 앞까지만 있으면 진짜 멋진데. 해주시고 그래도 챙길 때는 멋지게 챙기는 남자를 합시다. 아, 아하. 파사. Rose. 정장은 빨간색 없나? 좋네. 빨간 게 포인트인데. 오, 와, green. 오, 이게 그나마 있고. 이걸로 갑시다. 딱히 그런 게 없네. 불꽃 남자. 불꽃 남자 샤입니다. 생활에 빨간 게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 붉은색에 중독된 샤입니다. 잠잘 때도 팬티 입고 자는구나. 어 좋아. 자 이 정도로 해주시고 이제 샤즈나블의 특성을 선택합시다. 보시면 가족, 사랑, 운동, 인기. 인기 합시다 인기. 아니다 재산을 할까? 재산 갑시다 재산. 엄청난 갑부 저택의 기적. 저택의 기적.
그리고 깊은 관계 해피 사악함. 진짜 샤아는 사악하진 않지만 어쨌든 사악함. 그리고 우리 백바 우리 소입. 그리고 가셔서 우리 엑시즈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미치광이라 합시다. 백바 백바. 미치광이네. 미치광이. 네, 미치광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샤 아즈나블 멋진 샤 아즈나블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라라슨 같은 경우에는 방금 아빠 때린 게 있는데 뭐였지? 다 했나? 하죠. 자, 이렇게 하셔서 바로 이제 갑시다. 아무로레이. 예, 우리 멋진 아무로레이가 출동합니다. 아무로레이 출격. 아하. 갑시다. 출격. 입주하기. 힘드는 살 곳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가보지? 아, 여기 상가 상이 뭐냐, 이게 주거 지역이 아니구나. 너무 비싸서 입주할 수가 없대. 씨, 너무 비싸대 여기도. 우리 싸구려 집으로 갑시다. 일단 돈이 지금 24,000 있나? 제일 싼 집으로 갑시다. 13,000이 제일 싼 것 같은데 여기로 갑시다. 우리는 지금 현재 가난한 아무르레인의 가고 있음. 합시다. 네, 여러분 절차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절차 추천. 조작 방법. 마우스 오른쪽 그림 한 채 움직이시면 이렇게 카메라 움직일 수 있고요. 왼쪽 하면서 하면은 카메라가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이 되고요. 카메라 변경. 컨트롤 시프트 탭 누르면 뭔가 움직인다는데 안 움직이냐? 어우, 이런. 잠시만, 그리고 창모드로 좀 할게요. 창모드. 창모드로 해야 여러분이랑 하기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됐다. 됐어. 이렇게 해주시고 집안에서 벽을 볼 것인지 선택합니다. 엄마? Dag. Girl Panda. 이게 이제 이렇게 벽을 볼지 말지 옛날 심즈 1부터 있던 기능이죠. 아, 우리 아무로레이 갑시다. 아무로레이. 뭐야, 탭 누르니까 이상 시점 고정이 되네. 와, 큽니다. 커. 야, 정말 조촐한 집이네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 샤아즈나블이 직업적 야망이 거대하기 때문에 돈을 아무래도 좀 많이 벌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블클릭하시면 또 씹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휴대폰도 있어 여기. 게임하기도. 와, 이제 이게 게임. 이게 휴대폰도 있네 씹이. 와, 좋다. 와, 오줌 싸는 우리 라라슨. 라라슨은 오줌이 쌉니다. 자, 시간 조절기. 자, 이제 아무로레이에게 일자리를 구하러 합시다. 일을 해! 일을 하라고! 일자리 찾기. 샤! 일을 찾아라, 샤. 샤는 약간 정치 같은 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군인이나. 오, 우주비행사 있어, 우주비행사. 우주비행사 시킬까? 비밀요원. 우주비행사. 기술 전문가. 뭘 하지? 우주비행사 합시다. 우리 샤즈나블. 아니, 범죄자 할까? 지금 사악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악당이니까. 그래도 우리 연방군에겐 악당이니까 범죄자 합시다. 범죄자. 시간당 $9밖에 안 주네. 범죄자. 이제 샤즈나블은 범죄자야. 자, 우리 라나슨도 일을 찾읍시다. 찾읍시다.
일을 찾아라 라라슨. 네, 오늘 방송을 10시에 시작했죠.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가셔서 라라슨 같은 경우에는 뭘 해볼까? 엔터테이너 할까? 엔터테이너 해봅시다. 야, 시간당 23달러. 범죄자가 제일 거지네. 야, 우리 아무로레이. 아무로레이 책 봅니다. 오우, 아무로레이 책 봐. 책 보는 아무로레이. Keep it round. Flush is a breeze. 야, 명석한 아이디어 공유하기? 뭐 이런 것도 있네. Shall be if Yorib. Defunitwe. Kabuni. Torbesetche. Piff Dravoy. Snare. 네, 안녕하세요. 하트하트 님. Nobi Yebu. Mump. Freezock Mob. Comedy 기술을 흡수. Shimagra Gorbine. Orb. Nurture. 농담을 쓸 수 있습니다. 예브지. 자, 그럼 이제 아무로레이, 우리는 이제 아무로레이를 중심으로 돌아보자고. 아무로레이. TV 보는데? TV도 볼 수 있구나. 이거. TV가 진짜 썩었다. TV와. 와. TV가 참. 야, 범죄자는 크게 한 턱을 한 뭐냐 한 일이 뭐냐 이게 한번 팡 터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과연 어떻게 될지. 샤즈나브는 언제 일하러 가지? 자, 샤라즈나블 배고플 텐데 이제 슬슬 그 밥을 만들어 보자고. 이게 심지어 원래 그 기분이 있는데 기분이 따로 없네. 욕구. 아, 욕구가 여기 있구나. 자, 요리를 하거라 샤즈나블. 와, 햄버거 케이크. 햄버거 케이크를 먹어봅시다. Rinka Shalbo, Obani, Jethne. 이야, 요리하는데. 요리하는 남자 샤즈나글. 요리 기술 습득. 진짜 못하네요. 이거 요리를 하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우리 라라슨과 아무로레이. 네, 팩이 넘치셨죠. 이 친구는 이제 그 학교를 안 가나? 얘도 일자리 찾기 할 수 있네. 얘는 학교를 못 가나? 아, 지금 아무로레이는 청년이에요, 청년. Jeffina Divanahu, Tanar Pelka. 우리 청년 아무로레. 오, 불 났다 불. 쉣. 샤! 왜 불을 내냐 샤. 어디 불이? 야, 불꺼. 뭘 하고 있냐. 오, 우리 아무로레. 여러분, 샤는 바보 같네요. 샤 진을 불 내놓고 도망가고 라라슨과 아무로레가 다 불을 끄네. 샤, 와, 우리 샤 왜 이러냐? 샤, 표정 보세요. 샤 쪽 표정 좀 봐. 와, 샤 인력이. 야, 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 실망이네요, 샤에게. 네, 좀 부족하네요, 샤가. 샤가 부족합니다. 안 되겠어. 이렇게 된 이상, 그냥 배달시켜 먹읍시다. 배달시켜 먹을 수 있나? 서비스 이용하기. 피자 배달부. 치즈 피자. 에오, 피자 곧 배달해 준대요. 와, 사진도 찍네. 일단은 얘네들을 일단 일자리 보내자고. 얘들 일을 언제 가냐 대체. 근데 왜 일을 안 가지? 뭔가 다 먹었지 같다. 다 먹었지.
프리자. 스노르카. 자, 안 되겠어. 아무로레이가 요리하도록 합시다. 아무로레이는 아, 웨메. 그래. 오, 아무로레이가 갑니다. 신들이 거리낌이 없어요. 환실에 두 개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두, 같이 들어가면은 막 뭐라 했는데 이제 막 미치겠나 봐. 아, 요리하라고. 요리. 요리를 안 하고 왜 잡 삽질하고 있어. 야, 우리 아무로레이 샐러드 만들어요. 아, 페구나 앤 히로. 예스. 어, 피자 왔네. 피자를 저기 바닥에 두고 있네. 이런 불쌍한 심들. 집이 가난해 가지고 피자를 밖에다 갖다 놓고 먹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아이템 옮겨 주실 수 있죠. F2번 누르시면 이렇게 아이템 옮겨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일을 좀 본격적으로 벌기 시작하면은 가구도 좀 사고 합시다. 이제 특히 그 뭐냐? 어, 컴퓨터가 없어, 지금.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지? 야, 우리 또 씻는 아무로레이. 개팍한 천재는 책을 읽는군요. 샤는 가족 재산을 5만 갖기. 라라스는 키스 10번 하기, 데이트 2번 하기. 먼저 연애를 먹고 사는 여자군요. 그러니까 가족이 총 3명인데 헐, 소파시잖아요. 여기서 안 자고 샤에게 침대를 뺏겼군요. 안녕하세요, 난이 거래증님. 지금이 오후 10시 반인데 바로 자는군요. 와, 음식 썩겠다 이거. 음식이 이제 상할 때까지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망했네요. 버려야겠다 이제. 오, 샤 일어났습니다. 샤. TV를 서서 봐. 자, 누워 자고 있으니까. 미친. 뻥 보셨나요? 아무로레이 쓰레기통 차는 거? 이런 미친 아무로레이 같은 이라고. 아무로레이 핫뿌리 하고 있는데? 이때다! 아무로레이! 여기서 잠을 자! 헐, 또 샤에게 뺏겼다. 오, 쓰레기 치우는 우리 아무로레이. 아무로레이가 집안일 다 하네요. 우리, 오, 라라슨. 응가하나, 라라슨. 라라슨! 약간 쓰레기통을 찰 수 있는 건가? 집어들기. 다시 정리하는 게 있네요. 아, 이제 아무로가 자네요. 이제 또 라라슨이. 오, 라라슨 또 치웁니다. 우리 라라슨. 라라슨. 인도인 라라슨. 집이 참 조촐한 것 같아. 있을 건 다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조촐하네요. 빨리 우리 그 샤가 돈을 열심히 훔쳐 모으셔서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네요. 보시다시피 큰 저택이죠. 큰 저택. 내 침대 뺏겼죠. 라라슨 내일 출근해야 될 텐데 아마 이렇게 하고 있어도 되나? 똥 싸는 아무로레이. 그러게, 지금 범죄도 저지르고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아직 시간이 안 가가지고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오오, 아무로레이 요리합니다. 오, 로리 레벨 2. 아무로가 아무래도 앞으로 크게 될 것 같아. 야, 우리 잘 생겼죠, 아무로레이. 아무로레이가 소세지 옷 벗고 있으면 잘 생겼어요. 니바 하나 우프레. 니바 하나 우프레. 니바 하나 우프레. 얘 어디 갔냐? 어, 라라슨 직장 갔네. 돈 벌어 오세요, 라라슨님. 우리 라라슨이 돈 벌러 갔습니다. 우리 그 뭐야?
아마추어들의 밤. 스네 진짜 무대를 찾았습니다. 아, 뭐 아마추어를 위한 밤이고 요구요구 연기를 위하면 마이크만 잡을 수만 있다지만 친구들을 초대해 봅시다. 라라슨이 지금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런 저런 이 뭐 미션이 뜨네요. 챕은 더 킹 드립 그린 스톤 스포바니 리슬렉 스포바니 야로 데스코스 쇼루스 시네카 케이 슬루프 리슬렉 프레키 스톤 위드웨스. 네, 심즈포 나왔죠. 네, 좀 말이 많습니다, 심즈포가. 소셜 이벤트도 있다고? 소셜 이벤트 계획하는 것도 있네. 와우. 파티해볼까? 자, 이제 친구도 좀 이제 이사로 왔으니까, 우리, 샤즈나블과 아무로레이와 라라슨이 이사로 왔으니까, 우리 파티를 해봅시다. 우리 하우스 파티. 익명의 파티? 하우스 파티부터 해봅시다. 이사 왔으니까 우리 집들이 하자고, 집들이. 주최자, 라라슨. 아니, 아무로레이. 뭐야, 지금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파티를 못하네. 다시. 그럼 바깥에서 해보자. 익명의 변장 파티. 근데 아는 사람이 없어갖고 초대할 수가 없어. 일단 친구를 좀 만들어야겠다 이거. 내 오리지널입니다, 심즈포. 일단 우리 야외를 가셔가지고 옆집에 가서 좀 친구를 만들자고. 친구를 만들어보자고. 우리 아무로레이는 백수기 때문에 놀러 가겠습니다. 주택 방문하기. 진짜 이거 주택 방문하니까 로딩하네. 이게 이런 로딩 때문에 좀 말이 많더라고요, 심즈포가. 네, 초반은 어쩔 수 없죠. 이제 돈을 슬슬 많이 벌어올 겁니다. 특히 샤즈나블님께서. 샤즈나블님이 돈에 대한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가라, 소세지, 아무로레이야. 네, 알겠습니다, 투머치니.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똑똑똑. 오, 온다. 이상 할머니가 있어. 옆집에 이상 할머니가 있어. 할매! 닥닥! 할매 안녕? 아, 롤링빵님 반갑습니다. 아, 또요. 팬이시군요. 스네바라 와트니. 오, 무서운 할머니. 심밥 크리코! 크렌지! 샤마부! 할머니, 오늘 하루가 어떠셨나요? 할머니? 할머니, 일단, 예. 샤아는 지금 일 갔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러 일을 갔어요. 오, 팁! 아니, 아줌마랑 일을 노래를 이야기를 하라니까 뭐 하는 거야? 집 칭찬하기. 집이 참 좋네요. 오, 바디쉬. 아, 그렇게 생각하니. 아, 롤링빵이 또 한 개 가서 되겠어. 한 개 가서 되겠어. 스네바라 와타니니. 루마이나 엑스. 커피 한잔 할래? 네, 커피 한잔 주세요. 거야. 가신말하기. 페구나 엠 유도. 요즘 뭐 연예인이 이상 협박을 당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펜피니. 네, 할머니가 참 좋아하시네요. 잠보. 오, 할머니가 기도 깬다고. 나는 액박을 한다고. 러시아 파르 발레오 칸 짐조이 파르페세 슈워즈. 안녕하세요, 리로이 신키니. 플라리 그리오. 지역락 식탁에 대해서 토론하기. 파르페세 슈워즈. 딥스 파르페. 엔고! 금우이? 샤비니. 무탈레. 낙지토에 대해서 얘기를 하랬더니 이상한 컵캔 얘기가 맞았네. 칠로 페니베 바이마. 스트링가. 시네카 파타르줌. 오늘 이렇게 해서 둘이 친구 만듭시다. 만들어서 파티를 할 사람이 최선 필요할 것 같아. 시스템. 베나르 펠. 남의 집에서 뭐 열어도 되나? 남의 집에서 음식을 먹읍시다.
Karenzi. 아, 중간 캠 보고 소름 돋았다고. 자, 우리 남의 집에서 타코 먹읍시다. 타코. 남의 집 냉장고 털기. 할머니, 죄송해요. 아,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할머니 잔다. 할머니 잔다. 열심히 다 먹고 와야지. 남의 집에서 빨리 다 해 먹자고. 냠냠냠냠냠. 냠냠. 남의 집에서 배를 다 채우고 가자고. 지금 허기는 다 찼네. 이런 젠장. 벌써 10시인데 왜 이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지? 직장 가서 돌아오질 않아. 아, 돌아왔구나. 쉬고 있네. 어, 이제 할머니, 저 이제 돌아갈게요, 이제. 할머니, 저 돌아가야 되는데, 왜 클릭이 안 되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뭐야, 이거 어떻게 돌아가? 아, 얘를 눌러서 가야 되는구나. 집에 갑시다. 아무로레이 왔습니다. 우리 또 라라스니 잠들었네요. 어이구, 둘이 같이 잔다 이제. 아들과 어머니입니다. 아들과 어머니. 네, 여러분 이상 생각하지 마시고요. 라라슨과 아무로레이. 허허. 오, 이제 샤도 돌아왔군요. 범죄를 저지르고 돌아왔나? 다들 또 오라스모 금토일 이겠군요. 오라스모 금금금. 뭐야? 샤는 의리 있는 심입니다. 이런 심은 스포츠 채널을 시청하거나 다른 의리 있는 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며 주스를 마시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뭔 소리야 이건? 처음부터 세 명 하면 힘들지 않냐고? 몰라. 나 일단 그냥 했어요. 아무로레이는 무직입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일자를 좀 찾아볼까? 아니면 무인? 직업을 꼭 가져야 되나? 직업 없이도 돈 벌 수 있지 않나요? 여기다가 뭐 직업 없이 뭐 이상한 뭐 그린 팔레트 같은 거 하면은 직업 안 가져도 돈 벌 수 있지 않나요? 한번 봅시다. 그런 아이템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옛날 심즈 할 때는 있었던 것 같은데 화가가 돈을 많이 벌지 그지? 근데 아까 보니까 일자리 찾으니까 화가가 있더라고 이 직업 자체가. 그 말은 그림 팔아서 돈 못 번다는 얘긴가? 그림 팔 수 있다고? 근데 그런 활동할 수 있는 물건이 뭐 거의 없냐? 게임기, 컴퓨터 같은 것도 안 보이는 것 같고. 기능별 아이템. 뭐 없는데? 아, 있는 것 같다. 이게 그러니까 있는 활동과 기술. 체스 말고 우리는 창의적인 걸 합시다. 불타는 티키바?
recreation. 지시. 이거 말고는 또 뭐 있나? 장식. 이게 다인 것 같은데, 활동할 수 있는 건. 그죠? 여기서 뭔가 아무로레에게 도움되는 게 뭐가 있을까? 원예 기술, 바이올린 기술, 기타 기술, 음료 기술, 음료 기술. 다 이게 빠구나, 이게. 우리 바 설치해봅시다, 바. 바 너무 큰데? 너무 커서 못하겠다. 오, 그림 있다, 그림. 아젤, 아젤 넣읍시다, 아젤. 여기가 이제 아무로레의 아젤입니다. 요번 그 게임은 아무로레이 중심으로 좀 돌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로레이 안문호. 샤는 왕따라고? 샤는 열심히 돈을 벌어다 줄 겁니다. 우리 샤는, 샤는 열심히 돈을 벌어다 줄 거예요. 시간이 너무 안 간다 이거. 오, 둘이 참 잘 쓰네. 아, 우리 소세지 어떻게 해봤네요. 아무로레이, 아무로레이의 소세지요. 예쁩니다. 오, 아무로레이 또 요리해. 이제 아무로레이는 요리 전문이 돼버렸어. 이제 집에서 요리 담당이야. 요리 담당. 근데 지꺼만 만드네. 얘도 지꺼만 만드네. 야, 이거 완전 개인주의화 된 가족이야. 이거 완전 콩가루 집안이잖아. 이거 완전 밥도 다 따로 먹고. 야, 이 시리얼인가? 아, 맛있겠다, 시리얼. 시리얼도 먹어. 어, 샤가 먹네. 화가나 작가도 집에서 해서 편해고 오래 하면 숙녀도 되게 돈이 짭짤하다고. 네, 이제 그러면 아무로레에게는 가끔씩 이제 그림 그리기 시키겠습니다. 얘는 왜 지금 자냐, 근데? 다들 출근하고 있는데 자기는 잠을 자는 우리 백수 아무로레이, 소위 말하는 가수라고 하죠. 가수 아무로레이. 아무로레이 그림을 그려라. 이게 그림 그리는데 돈이 드네. 100달러, 백시몰리온. 애가 크면 좀 부가할 수도 있다고. 얘는 근데 지금 애가 아니고 청년이라 가지고 모르겠어 그게 될지. 야, 뭔가 느낌 있는 그림 그리는데. 막 느낌 있는데. 여기 방송에는 프라모델 만드는 방송 없나? 야, 수직가게 팔기. 우리 백수 아무로레이는 수직가게 96시몰리언. 투자 비용도 회수 못했네. 소형 일반 그림. 야, 이제 그림 기술을 좀 습득을 했대. 아, 습득을 하면 그렇다고. 샤 갖고 출근한답니다. 와, 샤 지 혼자 얘기해? 미쳤다 이거. 샤 자기 혼자 얘기하네. 아, 우리 또 라라슨 돈 벌어 왔습니다. 라라슨 오자마자 또 뻗는 우리 불쌍한 우리 직장인의 현실. 라라슨 오자마자 뻗어버리네. 도서관 같은 데서 꽃이라고. 오늘 한 12시까지 방송할까 싶습니다. 아무로레이, 책 읽는 아무로레이. 아무로레이가 이런 능력치를 잔뜩 올려놓자고 우리 아무로레이에게. 온갖 능력치를 올려두자고. 무적 아무로레이. 이런 스킬 같은 것도 나와있습니다. 아, 있구나. 논리, 그림, 비디오 게임, 카리스마, 코미디 등등의 능력치가 지금 형성되어 있네요. 미시 오바 스티브 스티브 머브너구쉬 루완자 테베네. 오, 우리 열심히 라라슨과 얘기를 하고 놉니다. 손재주 레벨도 있네. 목공 작업대라는 걸 사면은 손재주를 올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목공대, 목공 작업대. 그런 게 어딨지?
목공 작업대가 어디 있을까? 머니메이커. 와, 바 이름이 대놓고 머니메이커야. 목공 작업대 돈이 1800원 밖에 안하네요. 깔아줍시다. 이거는 그냥 밖에 내놓읍시다. 너무 시끄러울 수도 있잖아. 밖에 작업하자. 설마 도둑이 와서 훔쳐가진 않겠지? 곽다라가 누구지? 곽다라가 누구였지? 안문어와 곽다라와 곽다라가 누구였지? 곽다라가 까미우가 강미윤인데 신스코가 워낙 여기에 좀 말이 많은 녀석이라 가지고 사람들이 좀 주목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소문이 소문 없이 나왔을 수도 있죠. 수지가에게 팔기. 우리 엄마 라라스는 아무로레이가 정성스럽게 만든 그림을 갖다 팔아버립니다. 이딴 걸 또 그림이라고 갖다 팔아버렸습니다. 아 호로로님, 네 알겠습니다. 와, 라라스도 진짜 열심히 책 읽네. 여러분 책을 읽읍시다. 아 각다로가 크라트라라고 크라트라 있습니다. 여기 있죠? 샤아즈나블. 라라스는 행복하게 주무십니다. 우리 백수 아무로레이는 내일도 그림 그립시다. 아무로레이 꿈은 온갖 잡동 기능을 뭐야 업적 달성? 온갖 그것들을 다 능력치를 만땅만땅 찍읍시다. 요리도 벌써 2야 쫀다. 오 빡쳤어. 낯선심이다 위험해. 오 또 쿼트로 대회를 낯선다고 생각하나? 이럴수가. 컴퓨터로 수학 논리 문제 풀어서 돈 받는 것도 있다고? 아 그래? 막 쪼네. 들어볼 게 다 있구나. 심즈 목욕하자 심즈. 그래 컴퓨터도 좀 이따 사자고. 그러면 자 또 그림 그립시다. 중형 그림 그려봅시다. 이제 모닝똥. 예, 방금 똥 때렸나요? 야 그림 좀 그리는데 어두운 곳에서 그림이 참 잘 그리네요. 날이 밝았습니다. 자 또 팝시다. 야 25달러가 아닌가? 96달러인가? 돈을 이제 좀 이윤을 받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을 계속 그려도 이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제 대형 그림. 뭐야 이거. 오 영감받은 버프가 생겼네요. 위생욕구가 떨어졌다고 지금? 지금 얘가 기분이 안좋나본데. 아 위생이 너무 안좋아서 지금 기분이 별로네요. 씻겨야겠다 좀 이따가. 네 시몰레온이죠 시몰레온. 자 이제 샤워해라 아무로레이. 너무 냄새가 나는구나. 야 근데 확실히 옛날 심즈에 비해서 제가 이제 심즈를 원투까지 밖에 안 했거든요. 원투 했을 때 비해서 훨씬 인공지능이 좋아졌네요. 자기가 하고 할 거 다 하네. 옛날에는 이런 욕구를 다 세팅을 맞춰줘야 했었는데 이제 자기가 알아서 다 하네요. 가만히 놔둬도 웬만큼 좋네. 현재 9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불쌍한 아무로레이. 얘는 오늘 일 안 가나? 아 출근이네. 6시간 후 출근. 4 어려우면 3도 나쁘지 않다고.
예전에 심즈 원때 심을 벽으로 가둬놓고 며칠 만에 굶어 죽는 확인하고 저승 사자랑 가위바위보 해서 좀비로 살리는 게 꿀잼이었음. 크크크. 저는 태워 죽였었는데 바비큐 기구를 울타리 안에 넣어놓고 계속 그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심즈가 바비큐 먹다가 타 죽어요. 예. 침대를 나중에 좀 바꿔줘야겠다. 침대가 너무 불편하네. 이게 에너지가 빨리 안 찬다. 침대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자, 샤즈나블 그림을 팔아라. 그림 이제 얼마 줄까요? 180도 뭐 아껴준다 이제. 야, 아무로는 이제 능력 있는데요? 그림만 팔아도 이제 돈 먹고 살겠는데? 드드드드 화형 하시네요. 예. 그런 때도 있었어요. 충차. 와, 이거 교체해야 되네. 아까 불이 나가지고. 야, 샤. 불이 나가지고 샤가 불을 내갖고 이거. 아, 이게 참. 교체를 해야 되고, 이거. 이거 치우고. 와, 음식물 쓰레기 다 버리네. 나중에 천 넘게 번다고? 아, 쩌네요. 자, 우리 아무로라에게 장난칩시다. 전기 충격기로 장난치기. 와, 씨, 센데? 전기 충격기. 샤아에게 이런 면이 있네요. 샤아에게 이런 면이 있어. 샤아, 장난치는 샤아. 한 번 더 딴 거 해볼까? 의상 조롱하기. 조롱할 만하죠? 바닐라 핍 더 도어. 오, 빡쳤어, 빡쳤어, 삐졌어, 삐졌어. 삐지기는 새끼. 사과하기. 어, 또 쉽게 풀려요. 한 번 더 장난칩시다. 아, 저 볼 때가 다시 봐도 웃기네. 야, 아무래, 이거 수리해. 변기 누군가가 변기통 이렇게 셀 수도 있나? 이게 비대인가? 왜 이렇게 세냐? 오, 열심히 렌치 가지고. 와, 나가라고 하네. 변기통 수리하는데 나가라 그러냐. 이 못된 라라스나.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네. 와, 또 우리 또 밤이 되니까 또 샤아즈 나블이 또 일하러 갔습니다. 자, 이제. 아, 오줌줘 싸자, 라라스나. 아, 라라스는 저 빨 좀 씻지. 되게 가볍네 게임이. 근데 좋다. 3는 되게 무거웠다고 하더라고 게임이. 또 뭔 일이 있었냐? 야, 지금 오전 지금 아무로라이가 기분이 완전 개판입니다. 나중에 목욕탕도 하나 진짜 만들어줘야겠는데 이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샤워부스는. 그리고 옛날 심지어는 샤워부스 쓰면은 방에 들어와도 이게 뭘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별로 안 좋네요. 변기 고쳐야죠. 지금 아무로레이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변기통보다도 지금 샤워를 먼저 우선으로 해서 나갔어요. 3는 초반에 너무 힘들고 애기 나오면 엄청 힘들다고. 여기도 그렇지 않을까? 뭐 어쨌든 계속 해봅시다. 자, 변기통을 고쳐라 아무로레이. 변기통을 고쳐라 아무로레이. 이제 수리 능력도 올립시다. 우리 능력자는 손재주 아무로레이. 여기도 잘하고 게임도 비디오 게임도 좀 더 사줘야겠다. 아무로 복장이 아무로 복장이 헛다구죠. 우주인 복장이 없어가지고 약간 우주처럼 약간 뭐랄까 이렇게 움직이기 힘들고 둥글둥글한 걸 최대한 찾다 보니까 핫도그를 찾았어요. 아, 포가 자동으로 되는 게 훨씬 많다고 3비에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자, 이제 갖고 돈도 벌어오니까 재밌게 우리 재밌게 살아야죠. 집도 사야 되지만 컴퓨터 삽시다. 게임기 사거나. 게임기는 어딨지? 휴식 침대고 전자제품
가전제품. 뭐야, 왜 TV가 없어? 아, 여기 있나보다. 전자제품에. 어, 컴퓨터 여기 있네요. 컴퓨터를 갑시다. 와, 진짜 싸구려 컴퓨터다. 달 수가 없네. 일단 바닥에 세라. 오, 이것도 위에 놓아야 돼. 이거 어떻게 올려놔? 책상을 사야 되는 건가? 싸구려 컴퓨터 책상. 게임을 합시다. 됐고, 또 싸구려 의자. 싸구려 의자를 놓는다. 됐어요. 가구는 점점 업데이트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고. 예, 그죠. 황장팩을 무지무지 개발 또 하겠죠. 와, 자는데 대놓고 게임하네요. 와, 또 우리 팩이 넘치는 샤즈나블 성님. 붉은 샤. 뭘 검색하는 거야? 뭐 이상한 뭐 SNS 하는 것 같은데. 혼자 말하기. 미치광이 특성 때문에 혼자 말한대. 적 만들기, 사악함 특성 때문에. 네, 제가 이 특성은 잘 잡은 것 같네요. 적을 만들고 혼자 헛소리하고. 레벨 상승. 레벨우가 이제 다르다. 샤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오, 라라슨에서 몸에서 냄새가 나네. 시끄러, 라라슨. 용변에 실례했대. 와, 이런 부끄러운 녀석. 똥 쌌대, 똥 쌌어. 개판이네. 아, 됐습니다.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맛보기를 한번 해보시고요. 어, 내일부터 또 이제 제대로 또 다시 게임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아, 이제 또 12시가 넘어가지고 이제 또 슬슬 자야 되겠습니다. 네, 라라스 노답. 내일부터 그러면 또 오후 10시 이후에, 아, 오후 10시래. 오후 10시부터 조립방송 진행하고요. 그 뒤에는 또 이렇게 심즈4 방송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빌더스 TV. 여러분, 마지막으로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냉장고도 고장났네. 고장날 게 많다지, 마무로레이. 어휴. 네, 내일 뵙겠습니다.